민선 7기 여수시 3대 핵심 시책의 하나인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정부가 승인한 국제 행사로 추진됩니다. 내년 말까지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고 범시민 준비위를 거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국제 행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최근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여수시는 전라남도 정부 부처와 함께 전 세계 30여 개국을 초청해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40억 원의 예산도 국비가 30% 투입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 나머지 40%는 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말까지 현재 기본 계획을 토대로 최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박람회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세부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조직위원회를 출범. 내년부터는 해마다 섬 박람회와 관련된 페스티벌과 포럼 등이 연례 행사로 개최됩니다. 최근 섬의 날 지정과 함께 설립되는 한국섬진흥원도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전략에 대한 전시 기획과 학술 행사 등을 주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 고흥을 잇는 11개 연륙 연도교 개통에 맞춰 돌산 진모지구와 금호도, 개도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열립니다. 과거 고립과 단절의 상징이던 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천병이 되고 있는 섬. 섬박람회는 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블루이코노미 실현의 해법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은 해양 개척의 전초 기지이자 무한 성장의 동력이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인류의 희망인 동시에 시대적 과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2012 여수 엑스포 이후 여수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